흔하진 않지만 혹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. 안녕하세요, 뉴에어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Q&A 질문 들어온 내용으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. 아보다트 복용 이제 1개월이 다 돼가는데 얼굴에 여드름이 생깁니다. 복용 전에 여드름이 나지 않았는데 혹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흔하진 않지만 혹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. 설명서에 보면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, 여드름, 피부 건성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. 다만 이제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유해 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유해 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. 다만 이 결과가 해당 성분과 다음의 유해 사례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.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사례들이 있지만 기전이 밝혀지거나 명확하게 원인이라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. 보고는 되나 확실하게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. 이런 경우에는 참고 드셔보시면 가라앉는 경우도 많고요. 아니면 약 용량을 줄여보거나 아보다트 두타스테리드를 드시다가 이게 생겼으면 이제 피나스테리드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. 그래도 심하면 중단하고 진짜 이게 약 때문인지 반응을 살펴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어요. 이제 처방해주신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어떻게 할지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피나스테리드 쪽도 복용 후 여드름 생긴다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일시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걱정 마시고, 그리고 심해지시면 꼭 반드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치의 선생님하고 의논하시기 바래요.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있으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